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돌이켜보면 박정희 시대 때 예를 들어 뭐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라이센스를 준 20개 영화사만 영화를 수입할 수 있고 또 영화를 제작할 수 있고 영화뿐 아니라 전체 모든 대중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금지곡이었거든요. 군사 독재 기간이 이제 종식되고 차츰차츰 좀 단계적으로 남아 대통령들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결정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만개하게 되죠. 표현의 자유. 그 억눌려 있었던 대중문화가 정말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영화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케이블 TV들이 생긴 것이 좀더 관객들이 영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시네마의 폭발 상태였어요. 90년대 중후반에 타르콥스키 영화를 보러 가려고 뭐 수많은 젊은이들이 뭘막 극장으로 갈 정도였었으니까는 90년대 중반에 저는 시네마테크를 출입하고 있었어요. 저뿐 아니라 제 세대 많은 감독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국가에서 만든 큰 멋있는 오피셜한 시네마테크는 아니고 사설 시네마테크, 뭐 불법 카피 비디오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최초의 영화를 공부한 세대 또는 영화광 세대, 시네필 세대가 이제 감독이 되는 최초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김지훈, 유승환, 박찬욱 이런 감독님들 다 엄청난 영화광들이었거든요. 홍상수 감독님도 또뭐 시카고에서 영화를 공부하셨던 분이고요. 갑자기 막그 무슨 걸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될 리는 없겠고 그런 자유를 이제 천천히 느끼면서 창작의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이제 늦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선우 또 홍상수 이런 분들이 좀더 개인적인 비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한국 영화에서 그때까지 보기 어려웠던 태도였고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작품은 장선우 감독님의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는 시대를 좀 앞서서 일찍 도착한 영화였고 그렇게 좀 뭔가 부조리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 아주 선하거나 악하거나 뭐 어떻다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로서의 인간상,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도 한국 영화에도 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짓말이라든가 장선우 감독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그런 충격을 저한테 주었고 뭐 섹스나 폭력에 대한 묘사도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테마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80년대의 젊은이였던 대학을 다녔거나 많은 그 사회 현상을 보고 영향을 또는 상처를 깊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이 그 세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더 올라가자면 80년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은 딱 잘라서 이 감독의 이 작품의 이 장면이 80년이나 87년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감독과 프로듀서들은 상당히 자주 어울렸습니다. 작품을 기획하거나 구상하거나 각본을 썼거나 이럴 때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서로 하고 프렌치 뉴웨이브처럼 어떤 평론을 하던 사람들이 뭐 까이에디 시네마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뭐 그런 우리는 이게 무슨 뉴웨이브 운동이다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랑 박찬욱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 유승환 감독, 임필성 장준환 감독 자주 모여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모여서 정말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한 7시간, 8시간 다들 미친 듯이 영화 얘기만 한 적도 꽤 있고 그랬었어요. 이 영화를 봤느냐, 뭐 그 장면 뭐 죽이지 않냐 이러면서 정말 누가 옆에서 보면 되게 한심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저런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다니 하면서.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밖에 볼 수 없었던 세대와는 다르게 비디오로 영화들을 볼 수 있게, 집에서 볼 수 있게 된,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특정 장면만 여러 번 보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예전 세대 감독들에 비해서 그때 나온 감독들이 좀 더 영화들을 더 체계적으로 많이 보고 장르의 관습을 좀 더 들여다볼 기회가, 진지하게 탐구해 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장르 영화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또는 개인적인 거기 시그너처를 남길 수 있는 거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장르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우리 앞 세대와 되게 달랐던 지점인 것 같아요. 조금 그것을 바꾸고 다른 것과 섞고 파괴하고 막 이러는 일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 어느 나라 관객도 장르 영화를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강재규 감독의 쉬리라는 작품은 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죠. 장르적인 즐거움을 거리낌 없이 추구하는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만나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표현이 금기시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억압된 욕망과 장르적인 즐거움이 결합돼서 좀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재규 감독님 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모뉴멘털한 측면이 있죠, 그 영화가. 그래서 그런 액션 블록버스터, 또 그것이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고 산업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재편하기도 했고요. 제작비라든가 촬영의 횟수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기록을 다 바꿨고, 흥행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제 대기업에서의 투자, 그것이 일단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작품들이나 되게 모험적인 프로젝트들이 직접 관객들을, 그것도 심지어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그 프로듀서들의 공이 상당히 크죠. 저도 이제 프란다스 에게라는 영화가 뭐 박스오피스 완전 대재앙이었었는데 그 뒤에 무사히 이렇게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리스크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독특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젊은 감독들을 이렇게 지원할 준비가 돼 있었던 프로듀서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감독군과 기획 영화에 뭐 앞장서고 있던 프로듀서들이 상당히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점이 독특한 문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를 좀 더 문화적인, 그저 그냥 시간 때우기 오락에서 좀 더 진지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만드시고 박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직접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한번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감독과 프로듀서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야 뭐 당연히 너무 좋았죠. 예, 그렇게
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취향을 서로 잘 알고 이미 만들어진 영화, 발표한 영화 말고도 앞으로 하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 가능했던 일이고요. 감독이 만든 제작사에서 하면은 또 왠지 예, 그 감독을 더 보호해 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본인 영화가 워낙 또 과감하고 이상하니까 예, 또 변태적인 영화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 좀 황당한 거 한다고 해도 박 감독님이라면 당연히 다 하라고 해주겠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국열차 그래픽 노블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되게 기뻤는데 당연히 제일 먼저 박찬욱 감독님께 보여드렸죠. 저도 SF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도 그랬기 때문에 딱 맞춤으로 그 원작이 발견이 됐던 거죠. 항상 제 편에서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셨기 때문에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예. 지금은 장르가 거의 건들리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화됐고 한국 관객들도 그걸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맘먹으면 어떤 장르든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스타일과 장르적인 또 기술적인 기준을 좀 높게 추구하는 그런 좀 서로 다른 길이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저희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게 10년 또는 20년이란 큰 시간의 단위를 놓고 봤을 때 분명 발전하고 있고 과거에는 상상 못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네.